네, 안녕하세요. 종자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3년도 2회차 기능사 필답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 풀이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계대 배양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적합한 것을 적는 건 하는 게 아니라 선택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배양할 식물체에 들어있는 용기와 계대할 배양 용기의 일부를 몇 퍼센트 에탄올로 분무해서 소독을 위한 분무를 하고 그리고 클리매치에 넣게 된다. 배양 시 자외선 등은 배양할 할 때는 어떻게 끈다 켠다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치상전 핀셋과 메스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도록 한다. 이전에 이미 유사한 문제가 꽤나 몇번 나왔던 유형 중 하나죠. 이미 클린벤치가 관련된 것은 소독에 관련된 기출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역시 중요 포인트 몇 개만 꾸준하게만 본다면은 이제 은행식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주요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만 제대로 알고 가도 문제를 푸는 데큰 문제 없 이상 없을 거고요. 자, 클리매치 소독은 에탄올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몇 퍼센트를 쓴다? 70%짜리 주로 활용합니다. 70% 이상으로 너무 높은 농도의 에탄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탈수작용이 과도하게 발생되면서 어떤 단백질의 침전이나 삼투압 차이로 인해서 세포들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소독이 되면서도 적합한 농도를 찾아보니 70% 정도고 우리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펜스, 어떤 핀셋, 메스 이런 것들은 소독을 위해서 주로 알코올 램프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화염을 불 당연히 써야겠죠. 예, 화염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린벤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배양할 때는 이 자외선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양 시 소독이 끝나고 나서는 꺼줘야 돼요. 그래서 소독할 때는 켜는 게 맞는데 소독이 완료가 되고 배양을 할 때는 자외선 등은 꺼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70% 알코올과 화염 소독은 이미 기존에 나왔던 거고요. 자외선 등은 원래 소독할 때 켠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끈다라는 개념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안전 저장 최대 수분 함량의 기준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숫자가요, 사실은 매번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냐면,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옵니다. 시험 때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근접된 숫자, 그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 기출을 보면은요, 토마토가 이번 기출에 토마토 정답은 5.5%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기출을 보면 토마토 정답이 5.7%짜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값이라기보다는 일정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 숫자가 조금씩은 바뀝니다. 근데 5.7이 6.7 되고 이런 게 아니라 5.5, 5.6, 5.7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는 6% 내외, 토마토는 5.5% 내외 정도의 값을 찾으면 될 것이고, 그 값은 현격한 차이를 두는 보기를 줄 겁니다. 6에서 20이에요. 0, 1% 근접되기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두는 숫자를 줄 거기 때문에, 예. 대략적인 숫자. 나는 5.7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의 기출을 보니까 여기는 5.5네? 그렇게 돼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접된 녀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파종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조파에 대한 출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3파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파가 이번 회차에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조파, 삼파, 전파가 번갈아가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세 가지에 대한 파종 방법은 꼭 체크를 해둡시다. 이거는 거저 주는 거예요. 매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파 위주로 거의 출제가 되다가 가끔 갑자기 삼파가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 전파가 나왔네? 그 말은 앞으로 이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방법을 출제할 테니 세 개는 꼭 알고 가도록 하자. 자, 전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지점에다가 뭘 하는데 종자를 몇개 정도만 파종을 하는 거다. 조파는요, 줄지어 뿌린다. 그냥 쭉쭉쭉쭉 줄지어 뿌리는 거고, 삼파는 말 그대로 그냥 흩어서 그냥 쭉쭉쭉 뿌리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뿌린다, 그냥 뿌린다, 특정 지점에 몇 개씩만 넣는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작물의 어떤 수종이나 종자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방법을 묻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복토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토는 이제 뭐 어느 부분에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전에 보면은 뭐 제일 깊은 거 10cm짜리도 나왔고요. 제일 얕은 거 0.5cm짜리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cm 기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정답이 어차피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를 확실히 해둬야겠죠. 이전의 기출을 보면은요. 10cm 이상의 깊은 거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5에서 9cm짜리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그러니까 보기에 작물들 중 복토 깊이가 가장 작은 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말은 지금 출제 범위가 어때요? 여기, 여기, 여기 위주로 출제되다가 지금 이 가운데 애매한 이 길이, 이 깊이도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녀석들도 앞으로 낼 수 있다. 필답 같은 경우에는 은행식 성격을 띠다 보니까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위주로 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필답은 보니까 이제 문제 유형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반적으로 보고 가되 물론 기존의 출제 유리한 걸 무시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익힐 때는 깊은 거, 나왔던 거 위주로 일단 1순위로 봐줍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유가 될 때는 다음 단계 녀석들을 봐주는 게 좋겠죠. 나왔던 녀석들이 또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사실은 좀 더 높긴 해요. 신규로 내보내기보다는. 그런데 이거를 또 다 외우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단계는 나왔던 거 확실히, 2단계는 이제 나머지 것까지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공부는 어쨌거나 다 알고 가면 좋아요. 다 알고 가면 뭐하러 우리가 뭐 수업 듣고 뭐 책 사고 이러겠어요. 그냥 책 관련된 어떤 전공 서적을 통째로 외우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거나 단계별로 공부하도록 합니다.